지나다 보면 막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피곤하고 이럴 때 복용하시는 게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종합 비타민을 먹을까요? 아니면은 비타민 B군을 먹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게 저한테 더 맞을까요? 제가 어디가 아픈데 어떤 걸 먹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B군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이런 비타민 코드 맨 가든 오브 라이프 제품이고요. 종합 비타민의 컨셉은 비타민 A부터 비타민 B, C, D, E, K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약 성분과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타민 B군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거는 4알 먹었을 때 비타민 B가 8mg, 3mg 이렇게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천연 컨셉의 종합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제품의 특장점은 여러 가지 생약, 그리고 천연 물질, 그리고 야채, 채소에서 추출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몸에 영양소로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 건강을 유지하고 부족한 걸 채워주는 목적으로 영양분이 부족하고 어딘가 모르겠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복합적인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를 부어줘야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종합 영양제를 복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많이 아시는 이 라이프 익스텐션 투포데이 이런 제품을 보면 두 알당 꽤 많은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비타민 B군들이 50ml, 50ml, 그 다음에 뭐 400, 500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천연 성분의 유기농 채소, 야채 성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제품은 사실 B군이라기보다는 종합 비타민에 가까운 구성이긴 합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여기에 훨씬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B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을 때 효과는 어떤 거냐? 우리의 피로도, 근육통, 통증을 잡아주고 신경통을 잡아주고요. 에너지 부스팅을 시켜주고 약간 고양감을 주는 거죠. 비타민 B군의 역할들, 그 부신 피로를 개선시켜주고 수면장애 같은 걸 개선시켜주고 여성분들의 뭐 생리전증후군 같은 걸 개선시켜주고 여러 가지 신경통의 통증을 잡아줍니다. 영양분을 섭취하고 영양분을 채워주는 건강 유지하는 목적으로는 이런 종합 비타민 어딘가가 피곤하고 아프시고 만성적인 어떤 통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비타민 B군 함량 높은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약국용 제품을 보면은 이런 개물온 이런 제품도 종합 비타민인데요. 성분을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여 가지의 성분이 들어가 있고 함량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한 알당 함량을 보면은 커큐텐 5mg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을 보면은 뭐 12mg 15mg, 3mm, 뭐 15mm 이렇게 들어있어요. 함량이 높지는 않지만 그 외에 미네랄들이 들어있죠. 뭐 철, 산화구리, 산화마그네슘, 망간, 요오드, 칼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장점이죠. 미량원소가 들어있는 게 장점. 미량원소를 채워준다. 이런 제품, 요 제품 대비 이 제품의 차이는 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천연 플라보노이드, 천연 야채 성분, 유기농 야채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많이 아시는 그 비맥스 메타 같은 경우는 벤포티아민이 95mg, 비스벤티아민이 5mg, B1이 100mg, B2 100mg, B5 100mg, 100으로 대충 맞춰놓고요. B12가 500, 이 정도로 100에서 500 사이를 맞춰놓을 정도로 B군 함량을 극대화시켜놓은 겁니다. 이 정도는 복용해야 피로도, 통증, 신경통 이런 게 개선될 수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죠. 10ml대, 100ml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건강 유지 목적으로는 이런 종합 비타민, 통증이나 피로 개선 목적으로는 이런 비타민 B군을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매우 짧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종합 비타민은 건강 유지 목적, 영양소를 채우는 목적이고요. 비타민 B군은 피로 통증 개선시키는 목적입니다.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B군을 전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증상이 호전되고 건강 유지 목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이런 종합 비타민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